오빠가 먹으면서 내가 한 가지 안 얘기한 게 있어. 왜? 오빠 느낀 거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요, 바로 키친인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요. 제가 엊그저께 비건 페스티벌에 가가지고 정말 고기랑 거의 비슷하다는 콩고기를 사왔습니다. 고기 맛이 정말 흡사하게 나니까 외국 비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 육식 매니아인 저희 남편에게 먹여가지고 이 맛을 구분할 수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냐면 여기다 쟁여놓고 이렇게 뭐 이거 어딘지도 모르겠다. 이 등심. 부위별로 해놔가지고 먹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벌써 이렇게 고기를 먹고 갔어요. 아니, 도대체 이건 어떻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빵. 쌓아놓기도 힘들겠다, 진짜. 아,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뭐냐면 햄버거입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에게 콩고기를 먹여서 조금은 더 건강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빠랑 오래 살고 싶으니까. 오빠, you know what I mean? 어? I love you! 자, 보시면은. 여기 올리브유부터 해서 방울토마토, 치즈, 여기 소금, 후추, 양파, 그다음에 콩고기, 감자콩푼, 야자유, 돼지고기콩푼, 뒤풀이랑, 비비식이섬유, 대두비. 저는 이걸 샀는데 구하실 수 있는 쉬운 콩고기를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2인분, 제 거랑 오빠 거 해가지고 2인분의 고기입니다. 이미 좀 다져져 있는 고기인데 일부러 다시 한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식빵 크기에 맞춰서. 나 이거 등치도 봐. 이 냄새가 되게 좋아요. 바삭하게 익힐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여기다가 기름을 모아서 그래야지 안 들어갔습니다. 양파는 왜냐면 이따가 그 토핑처럼 넣을 거거든요. 얘를 오븐에다 구울 거예요. 이렇게. 이거 완전 고기잖아요, 비주얼이, 그죠? 넣어줘요. 빠이빠이. 이따 만나. 오븐 선택 시작. 기기 맛있는 거 나와라 기기. 이렇게 세 등분 방울토마토 하나는 먹고 최대한 슬라이스로. 방사추는 이 정도. 치즈도 있습니다. 지금 오븐에다가 5분 구웠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조금 더 두꺼웠던 얘를, 아이고. 진짜 딱 봐도 그냥 고기인데 얘는?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다. 진짜 고기 대체재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남은 15분도 한번 이렇게 구워볼게요. 살짝, 정말 살짝만 구우면 돼요. 짠, 비주얼. 지금 막 열었어요, 비주얼. 괜찮죠? 파이다 마요네즈, 이렇게. 슝. 소리. 마요네즈는 좀 살이 찐다고 알려져 있지만, 적당량 고소한 정도로만 풍미를 위해서 이렇게 좀 넣어줍니다. 야채 많이 먹으려고 양상추를 많이 올릴 거예요. 이렇게 세 겹이나. 그 다음에, 토마토가 지금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얘네를 올려주고. 두꺼운 고기를 올리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치즈를 바로 올려줘요. 그러면은 얘가 치즈가 살살 녹으면서 더 맛있겠죠? 세 겹을 올려주고, 난 치즈가 좋아하면 여기다 살짝 이렇게 또 땜빵도 해주고. 일단 비주얼적으로 너무 완성입니다. 와! 이거는 오빠 거. 이거 옆에 있는 건, 요만한 건또제 겁니다. 빵!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어제 결국은 늦게 와가지고 오늘 아침으로 먹게 됐어요. 제가 이거 준비한 거. 아이고, 나 이거 얼굴도 안 띄고 있네. 우리 남편을 오빠, 자 선수 입장. 여러분 반겨주세요. 선수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꺼질 때. 오빠, 먹어줘야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앉혀. 나 안 궁금해하셔. 아니야, 오빠가 먹어야 돼. 이거 올라오는데? 고맙습니다. 오빠, 일단은 여기 데코 어때? 데코. 아, 예쁘네. 근데 나 보라고 놓은 게 아니라 자기 보려고 놓은 거네. 아니야. 안디야. 식빵 구운 냄새.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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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때? 어때? 되게 맛있어? 아마 한 번 더 먹고. 빵. 빵이 너무 부드럽고. 채소의 양도 되게 적당하고. 패티도 되게 부드러운데. 전체적으로 맛이. 그래서 그 크라제버거 특유의 맛이 있거든? 그 맛이 나. 크라제버거? 네, 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맛이 그래. 한 번 더 먹어볼까요? 함께 따뜻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뿌듯함을. 전체적인 맛이 그래? 그럼 한 번 더 먹어볼까요? 어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고기 뭘로 만든 거야? 고기 뭘로 만든 거야? 고기 그거 오빠 봐, 오빠한테 말해줬던 거 그 채 끝인 거 뭔가? 그 채 끝인 거 뭔가? 소고기 있었어? 어. 한우? 어. 그래서 맛있는 거. 어. 아니 패티도 어떻게 이렇게 고깃집처럼 했어? 이렇게 햄버거집처럼? 내가 다 가져가지고 디테일을 위에 토마토 소스 발랐고. 제가 그거 좋아하거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진짜 그냥 장난 아닌 것 같지. 근데 나 솔직히 파란색 입고 왔잖아. 어 진짜 농담 아니야. 근데 그 뭐야, 오빠가 먹으면서 내가 한 가지 안 얘기한 게 있어. 한 가지 안 얘기한 게 있어. 왜? 오빠 느낀 거 없어? 나 닭발 이런 거 못 먹는데? 뭐게? 한 입 더 먹어봐봐. 그런 거 아니야. 닭발 이런 거 아니야. 피카츄 그... 아니야! 쥐고기 이런 거 아니야. 얘기해 주면 뭐 어때? 어? 얘기해 줘. 아니 먼저 먹어 한 입. 그럼 말해줄게. 아니 진짜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이상한 거? 어. 뭔가 기존 햄버거랑 좀 다르다 이런 느낌. 고기가 빨개. 아. I got it. 이거래? I got it. I got it. 근데 어. 속았어. 진짜 속았어? 응. 미쳤다. 진짜 미쳤지? 어. 진짜 고기 같지? 어, 더 맛있어. 더 맛있지? 어. 저희 남편이 완전히 육식 매니아거든요? 근데 지금 속았어. 와 진짜 진짜 맛있다. 대박이지? 응. 이 정도인 줄 몰랐지? 어. 요즘 기술이. 진심 오빠 완전 속았다. 나는 맛도 맛있는데 응. 생김이 똑같아. 생김이 똑같고 식감도 그지? 왜냐면 이게 다진 고기니까. 어, 똑같은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행복하게 해. 어, 그래서 이게 외국 베지테리언들이 진짜 좋아해. 많이 사갔대. 대단하다, 이거 진짜. 콩이야? 버섯? 콩이야. 콩고기야, 이거. 와, 미쳤다, 진짜. 기술이 진짜 엄청나네. 뭐,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괜찮아. 어. 성공입니다! 아! 성공! 진짜 깜짝 놀랐네. 식빵은 일단 생각해야다가 기름 불러서 고기를 넣어서 많이 넣었지. 근데 한 입도 안 주잖아. 여기서 고기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이 햄버거에서
그렇지만 이게 맛있는 이유는 뭉키의 사랑이 많이 담겼기 때문이다. 알았어, 나 좀만 줘봐. 좀만 줘봐. 와이라는데. 하지마, 됐어. 키키. 사랑받는 키키입니다, 키키. 이렇게 맛있게 먹여놓으면 남편이 이렇게 예쁜 짓을 알아서 해요. 응? 아, 고기 냄새. 근데 진짜 먹혔네. 깜짝 놀랐어. 진짜 몰랐어. 그치? 그리고 진짜? 속상했어, 한편으로. 왜냐하면 그 비싼 소고기를 여기 갈아넣었단 말이야. 내가 하루를 중심으로 했다고 그 했거든요. 그 숨겨놓은 거를 꺼내서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에 순간 솔직히 좀 카메라 없었으면 울컥했는데 나중에 콩이란 걸 깨달은 순간 더 행복해지면서 깜짝 놀랐죠. 오빠 그럼 그러면 내 한우도 살아있구나. 그치.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행복하지. 그 새로운 세상도 알게 되고. 이 정도면 오빠 비건 될 수 있겠어? 아니. 왜냐하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따라한 거잖아. 아 근데 그치. 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 식물보다.